전쟁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로 투쟁의 화답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포 투쟁하면 투쟁으로 힘있게 화답을 헌태태에 몰려 산수로부터 기계에 매달려 삼각선을 흔들어 총포 투쟁 총포 투쟁 한결 투쟁 이의 말까지 총포 투쟁 한결 투쟁 침탈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27일 새벽 4시 반경 버스 5대를 이용해 이 SGM 후문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열강패들이 그 집결을 하고 5시까지 정렬을 한 후 5시부터 정문과 후문을 나눠서 대치를 하다가 5시 조금 넘어서부터 후문에서 1차적으로 붙다가 안 되니까 다시 정문으로 와서 이렇게 이래저래 밀리다가 후문은 바리케트를 철저하게 쳐놔서 우리가 사수를 할 수 있었는데 정문은 미처 대처를 못하는 바람에 조합원들과 선봉대들은 최대한 끝까지 막지를 못하고 5분 만에 후퇴를 하게 됐어요. 그 후퇴를 해가지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약 1시간 20분가량 용역깡패라고 이 현장 사수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밀리는 싸움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을 우선 후퇴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6시 40분경에 조합원들을 후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퇴하는 과정에서 용역깡패들은 이 곤봉과 방패로 그리고 몽둥이로 진짜 무장도 하나도 안 된 그런 조합원들을 마구 폭력으로 일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마구잡이로 몽둥이로 휘두르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무장을 내자고 걸어나온 조합원들한테 폭력을 행사하여서 그 부분에서 조합원들이 부상을 좀 많이 당하셨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부상을 당한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이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들을 마구 우리 조합원들한테 투척을 하고 던지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조합원들은 진짜 막고 던지고 진짜 어떻게 용역깡패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처를 하다가 그 대처 속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 머리가 찢겨져 나가고 이빨이 부러지고 또 발목이 부러지고 또 2층에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어서 2층에서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고 엉치뼈가 깨지는 그런 부상을 당하셔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시고요. 지금 현재 조합원들은 어쨌든 이 투쟁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날까지 꼭 민주노선 사수를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투쟁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다짐하고 동지를 서로 느끼면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지로 끈끈하게 앞에 동지들과 혹시 생선을 먹고 생각을 먹고 운동없이 예쁜가도 김옥동식께서 사실은 왜 하나를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얼마나 그럴 뻔했습니까? 즐긴 놈이 승리한다! 신나게! 즐겁게! 멋지게! 뚝심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다 바꾸시면서 자, 내 옆에 얼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제 얼굴 한번 찾아보고 힘들 때 서로를 쳐다하라 가사를 했더니 역시 남자끼리는 조금 그런가 보죠. 두 번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힘들 땐 끈끈하게 서로의 얼굴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부터부터 나쁜 새끼는 노동자의 뚝심으로 즐긴 놈이 끝내 승리한다. 힘들 땐 서로를 쳐다봅니다. 힘들 땐 서로를 쳐. 아따 멋있어요. 자랑스러운 얼굴이야. 당당하게 때로는 악랄하게 한결 주체 승리 당당하게 때로는 악랄하게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둥겨를 맞고 있었는데 뒷짐지고 구경하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 뒤에 와 있습니다. 김천 양영정 하나 둘 셋.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겠습니다. 요즘 경찰 복 오른쪽에 새가 그려져 있답니다. 우리 MC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의 빈정 함정과 연기의 박수로 함께 용역깡패 동원한 김용호 회장과 용역깡패에게 경고한다. 너희들에게 8월 5일까지 이곳에서 자진 철수하지 않으면 11년 전 우리는 경험을 한 것이 있다. 동화공업에서 너희들 같은 놈을 동기들 동의하십니까? 네! 과학과 공청에 부르면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내용들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SM 동지들 에어스하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대학이란 문화재는 취소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방패 줘. 가짜 방패 위로 둘게요. 방패 줘. 가짜 방패 위로. 집회 끝나고 금속 경기지부 집행위 동기들은 무대 뒤로 전체가 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부 집행위 동기들 무대 뒤로 전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셔가지고 던지지 마세요. 아쉽지만 이게 기회, 그땐 기회였어.
오늘 이렇게 타격 준비해서 광장을 정하고 나면 이후에 이후에 이렇게 도움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타이밍을 주셨다 합니다. 우리가 빠지고 나면 뒤에 은행 뒤에 있어 포차이 공장 사업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퇴근 여기 와서 없어졌습니다. 군물 조금만 가라앉히시고 결세적 일정을 경기지부 그리고 급속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차게 구원하면서 경기지부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부 하시면서